야, 오다가 드라마를 한번 봤단 말이야. 내가 드라마를 봤는데 너무 재미가 없더니 짜증이 났어, 내가. 무슨 소리야? 지금 드라마 얼마나 재밌는데? 드라마 뭐가 재밌어? 요즘 드라마 보면 첫째 결말이 엔딩까지 똑같아. 너무 뻔해. 식상하고 재미없어. 야, 무슨 드라마인데, 우리? 내가 한번 드라마 얘기 들어봐. 일단 드라마에 주인공이 있어. 아, 식상해. 식상하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그 주인공 직업이 건달이야. 아, 뻔해! 완전 뻔해. 건달이 사채빚을 받으려고 어느 코치분을 급박 차고 들어가. 그 코치를 햇살을 쫙 빠지면 코치 물을 주는 여자가 있을 거 아니야? 이 여자가 어떨 것 같아?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떨까요? 예뻐요! 그래, 이뻐! 예쁜 여자 맨날 이뻐! 그래, 정민정이는 안 이쁜데! 야, 맨날 코치 여자가 이쁜 거 아니야? 야, 그래가지고, 야, 코치 여자한테 건달이 돈을 받으러 갔다가 그 여자를 딱 봐. 오, 예쁜데? 사랑에 빠지는 그런 뻔한 드라마 아니야! 아닌데! 아닌데! 일단 코치 여자가 때리는데, 용감을 해봐. 했는데 갑자기 인중을 했다 후각을 했는데 아, 얘 여자를 왜 때려? 여자를 여자를 그렇게 때려? 뭐야? 너 지금 여자 안 때려? 야, 여자 안 때리지? 쓰레기네. 야, 요즘 여자 왜 요즘 여자들 인중 받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데 여자 인중 받는 걸 좋아한다고? 와, 이거 혹시 이렇게 마음에 드는 여자들 네 앞을 지나가고 있어? 이 여자 이름이 희수야. 야, 어떻게 그러실 거야? 딱 가서 아, 죄송한데 번호 좀 알려주세요. 아, 그렇게 번호 따지 번호 번호를 왜 따? 번호를 안 딴다고? 어디 딸 거야? 인중 따야 지금. 야, 나는 세부지 안 된다. 너 내 거 가져 밥 먹으러. 야, 이게 무슨 거야? 아, 이게 된다고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지. 아, 이게 너무 안 되는데? 조금 말해서 여기도 이해가 안 된다. 아, 이거 뭐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상황극을 하나 준비해서 여기는 젊은 매거를 홍대 한신 부자. 이제 혼자 닭발을 먹고 있는 섹시 퀸이 있다. 아, 홍대 사탄 여자. 그 여자가. 자, 내가 섹시 퀸을 도우면 좋겠다. 너가 해야겠다. 어? 네, 내가. 여자가 도희의 어떨지 궁금하지. 야, 좋아. 이제 얘가 홍대에서 이제 제가 섹시한 탑텐 여자야. 할 수 있지? 아, 일단 해보자. 하나, 둘, 셋, 큐! 이게 일단 가보면 해야지. 빨리 먹는. 아, 들어가면 안 돼. 네, 다시. 아! 뭐 하시는 거예요? 어, 미안해요. 뼈통인 줄 알았어요. 서로 얼굴 뼈통이란 말이야. 그게 아니라. 아, 파인애플 안 사요. 아, 내 작상인이 아니거든. 아, 예. 근데 옆에서 봐도 너무 이뻐서 그러는데 내가 그 계산해줄 때 우리 같이 놀아요. 아, 내가 너네 거 계산해줄 테니까 빨리 꺼져. 차인 거야. 아, 우리 아가씨. 예. 인증 빡! 야, 인증을 때리면 어떡해? 오빠 대박이다. 운동생이지? 야, 그런 드라마 어딨어? 아, 야, 틀려 드라마 틀려.
그러면 그때 좀 얘기해 주라.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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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렇게 얘기해야 되지. 아, 뭐 써, 뭐 써. 그건 나도 도와줘. 아, 이거겠네. 이러면서 도와주게. 잘 들고 써, 누긴다. 와, 지마. 받으러 해야 더 답답하게. 그만. 그치, 뭐. 유나. 뭐해? 빨리 도와주자. 아니, 유시야. 아니, 자네 거기서 뭐 하는 애가? 유시야. 자네 아직 잠이 덜 끝나. 아니, 아니, 유나라니. 지금 무슨 소리 하네. 내가 유나라고? 자네 정말 너무하는구만. 자네만 피곤한 줄 알아? 그러게 말이야. 예수님께서 놔두라고 하셔서 그냥 놔뒀거든. 그래 정말 치사하구만. 이복애들 너무 그러지 말게. 유다도 재정필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 괜찮아 유다. 미안해 프라이. 아니 이게 사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유다라고요? Thank you.
공부해야 되는데 진짜 죽이는 거. 그래 진짜 죽이는 거. 성적. 아 상태가 그게 아니고 잘 들어보래. 그 남자랑 응? 여자랑 아우 죽이는 거. 남자랑 여자랑 죽이는 거. 그래 죽이는 거. 속도. 와 됐다 됐다. 이랑 안 불난다. 중구야. 와 니도 보고 싶나? 어 근데 오성이는? 오성이? 상태가 즐겁네. 죽이는 민재 있거든. 죽이는 민재? 그래 죽이는 거. 좋다. 와 진짜 니가 와보러 너. 알았다. 먼저 들어가라. 알겠다. 근데 동건이는? 동건이? 여러분 장동건이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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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네. 장동건. 장동건. 좋아요 동건아. 오성아,
재밌나? 아, 아니다. 이유가? 진짜로? 아, 맛있어봐. 저게 안 가리네. 진수가 내 친구 중에 공부를 꽉 수를 잘하는 상태계라고 했거든. 안 봐! 어떤 고민을 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낭만!
이런 게 아니야. 적어도 내 고민은 이런 게 아니야. 영업이 끝나고 차를 세웠어. 언제나 세우던 그 자리, 축대미, 전봇대여 문을 열고 나왔어.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이 제거 일을 빌었지. 앞자리, 뒷자리. 금연이라고 써 붙여봤자 아무 소용 없어. 앞자리, 뒷자리 제가 피워내린다. 자기가 피우면서? 앞자리 제자리를 갈고 뒷자리 제자리를 가려고 할 때 뒤쪽 왼쪽 자리 곳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 손가방! 왜? 이 손가방이 떨어져 있었지.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 줄 알아? 아, 손가방이구나. 끝! 이게 다야. 손가방 보고 아 손가방이구나 라고 생각해. 자꾸 고민 아니야. 그냥 있는 거야. 아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난 그냥 여기 앉아 있었잖아. 그래, 여자가 죽었어. 죽었어. 내 차에 들린 거 내가 그냥 죽었어. 내가 훔쳤냐? 이건 내 파출소에다 신고할 거야. 아니 그 택시기사답게 교통방송에다 신고하면 되잖아. 내가 영학주인한테 관심 있을 것 같아? 솔직히 나는 이거 남자 꼰 줄 알았어. 에이, 아니 남자랑 들어도 뭐 어울리잖아. 봐봐. 내가 새로운 여자 만나고 싶어 할 것 같아? 난 여자 있어. 난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 알잖아. 근데 왜 이래? 니들 미쳤어. 이 사람은 사랑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하이라는 이름의 여자. 맞죠? 이제 빛발의 질감으로 묵은 먼지 뒤에 덮여있는 그녀이지만 이 사람의 첫사랑이자 끈질긴 사랑. 놀라운 지구력으로 남아있는 그녀. 그 이름? 화이. 백꽃이란 뜻을 가진 화이. 사진 속 아늑한 얼굴로 아무 말 없이 아무 소리 없이 서울로 간다고? 아주 가는 거 아니잖아. 조금만 자리 잡으면. 그래서 같이 산책이나 같이 장만하면 그때 너도 올라와서 함께 사는 거야. 거기서 같이? 거기서 같이. 한
제일로 큰 판구였지. 싸움도 1등이었고. 판때리고 박세기 중턱으로 다 따라갔어. 그럼 제일 높은 강남은 제일 높은 가지에 올라 나무 흘러냈지? 나무 잘 탔지. 판구이가 기우듯이 떨어졌다. 다친다. 피하라했지. 판구도 지졌고 너도 좋아했지. 그 높은 나뭇가지에서 너보다 큰 소리 말하고 싶었거든. 널 앞에서 보고 있으면 그 말이 잘 안 나왔어. 아, 그 말하는 게 징그러웠으니까. 거기 올라가 하늘 보고 박세우의 숲을 보고 있는 힘 다 외쳤지. 매직엔터테인먼트 문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얼핏 봐가지고는 뭐 박수 소리가 조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 한 10배 정도 나와주시면 우리 긴장한 친구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할 것 같은데요. 그럼 연습삼아 한번 10배 정도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총 세 가지의 공연을 보실 거고요. 마술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클로즈업 공연이 있고요.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근접 마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마술의 종류에는 스테이지 매직, 흔히 알고 계시는 무대에서 펼쳐지는 공연이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된 마지막으로 사람이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런 거대한 종류의 일루전 매직이 있습니다. 오늘 클로즈업 매직 한 가지와 스테이지 매직 두 가지를 여러분은 선보여지는 마술을 여러분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공연은요, 우리 뒤에 준비를 하고 있는 나오시죠. 일단 앉으셔서 우리 신정우 학생이 보여줄 마술이고요. 컵과 공을 이용한 컵 앤 볼이라는 마술입니다. 이 마술은 그리스 벽화에도 그 유래가 다 표현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유서가 깊은 마술이고요. 이 친구 마술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가 이 친구에게 거대한 희망이 될 듯 합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신정호 학생의 컵 앤 볼 마술을 고쳐드리겠습니다. 지환 학생이고요. 이 친구가 보여줄 마술은 스테이지 매직 중에서도 매니플레이션이라는 마술입니다. 매니플레이션은 뭔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는 마술이고요. 이 친구 굉장히 감성적인 친구입니다. 뭔가 감성을, 자신의 감성을 여러분께 100% 전달해 줄 수 있는 시간이기를 바라고요. 되도록이면 감정이 잘 전달되었을 때 여러분이 눈물 한 방울 뚝 흘려주면 굉장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환 학생의 매니플레이션 마술을 여러분의 큰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Fireworks and we touch now. And there's something about you. Your body fits so much.